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어? 어. 여기 아 이게 마마무 팬들이야. 이게 수동적이야. 자, 다 같이 마마무 팬들. 안녕하세요. 예. 네. 많이 기다렸죠? 어? 자, 그리고 저보다는 옆에 있는 분은 누군지 아시죠? 알아요? 다 알죠? 네. 저희 우리 KBS의 우리 정단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핸드허그 캠페인 선포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핸드허그 캠페인 선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미리 진동으로 바꾸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핸드허그 캠페인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정말 큰 박수를 해주셔야 돼요. 소리가 크게. 알았죠? 알았죠? 네. 좋아요. 갈까요? 네, 시작할게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핸드허그 캠페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받은 방송인 박마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캠페인은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눔이고요. 그 다음에 소통, 그 다음에 생명사랑, 그 다음에 자원봉사랑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뭐 즐기는 그리고 구경하는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또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굿 위드 어스 그리고 RBW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그냥 다 같이 한번 박수일까요? 감사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내빈 소개가 그렇죠. 내빈 소개 누구부터 할까요? 네, 네, 먼저 서울시 엄의식 국장님, 그리고 굿 위드 어스 임통일 이사장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본부장님, 자, 그리고 행정개혁위원회 부위원장 강철우 의원님께서 네. 참석해 주셨는데요. 모두 함께 모시고 박수 한번 쳐볼게요. 자, 네. 자, 엄의식 국장님, 그리고 임통일 이사장님, 그리고 김효진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내빈분들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를 대표하고 있는 예, 우리 엄의식 국장님께서 예, 인사 말씀을 할 텐데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엄의식 국장님은요 항상 겸손하셔가지고 일이 우선이래요. 뒤에서 응원해주시는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서울시를 대표하는 복지를 대표하는 엄의식 국장님에게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핸드허그 캠페인 행사를 총괄하는 굿 위드 어스 임통일 이사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보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간, 이 추운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열기가 뜨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핸드허그를 통해 따뜻한 동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서로의 재능과 시간 그리고 역량을 모아 좋은 마을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손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3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지수, 고독사하는 노인이 늘고 청년들은 일자리 걱정,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가족의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남북통일을 외쳐대지만 남에게 함께 살자 할 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이 높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시민들의 재능이나 역량이 부족해서인가요? 예, 게을러서인가요? 아닙니다. 개개인은 많은 교육을 받아왔고 예, 각자 많은 재능과 역량을 닦아왔으며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부지런한 예, 우리지만 개인의 행복을 위해 애썼지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예,
일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개인으로 남아있는 한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배려하고 격려하는 데 각자의 재능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쓰지 않고 쓸모없이 버려두고 있는 한 우리는 서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 공동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희망이 보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관심이 증거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사단법인 굿위더스는 우리 지역사회에 공사 역량을 모아서 조직화하고 마을의 통합적인 복지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모였습니다. 오늘 손으로 잡아주는 주는 핸드허그 캠페인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손잡는 첫 시도인 셈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사단법인 굿위더스 홍보대사로 훌륭한 RBW 소속 아이돌 그룹인 팝 마마무 프로댄스 H가 귀한 시간을 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 분들이 젊은 봉사 에너지를 모으는 데 재능으로 봉사할 것입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 애쓰신 서울시 의무실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님들 그리고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서울시의회 양윤욱 의장님과 박마루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하객 여러분 그리고 후원해 주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관계자들 특히 RBW 함께 또 굿위더스 이사님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종희 사장님의 축사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 RBW, 그 다음에 브로맨스 H, 그 다음에 POP가 함께 캠페인을 하잖아요. 네. 이 캠페인에 모인 우리가 적립된 나눔의 기금을 쓰고 또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할 텐데요. 우리 김현진 본부장님 모셔서 잠깐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제 가슴에 있는 빨간 사랑의 열매 보면 아실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는 나 가족 이웃을 상징하는데 나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자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핸드허그 캠페인이 이웃사랑이라든지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이웃간의 정을 나누는 사랑이기 때문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만들어주신 굿위더스 이사장님과 또 서울시 그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마무와 그 우리 박마루 의원님 이 핸드허그 캠페인을 그 생각해 주셨거든요.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을 따뜻하게 나누는 겨울철 이 핸드허그 캠페인 더욱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본부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마루 씨. 네. 핸드허그 캠페인 어떤 의미의 캠페인인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눔, 두 번째는 소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명사랑. 그리고 네 번째가 자원봉사입니다. 네. 네. 그렇게 좋은 의미가 있는 캠페인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그래서 홍보 영상을 준비를 그렇죠. 함께 네. 보도록 할게요. 다시 오겠습니다. 가득 가득 깨
기부금을 또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 캠페인 어떻게 하는지 직접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함께 시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바로 우리 아티스트 이번에 핸드 허그 캠페인 홍보대사 세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네. 한 분 한 분 모실 때마다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한 호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친구 누굽니까? 마마 정단 아나운서가 좀 중간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가 있으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네네. 네, 일단 네. 여러분들께서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많이 기다리신 시간일 텐데요.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마분께 여쭤볼게요. 핸드 허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나요? 일단 핸드 허그라는 말이 처음에는 되게 생소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핸드 허그 캠페인이 나눔, 소통, 생명사랑,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좋은 네.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마마무도 이렇게 한 걸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나요? 네, 일단은 굉장히 좋은 캠페인이기 때문에 네, 저희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굉장히 이런 캠페인에 저희를 또 초대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홍상 캠페인을 통해서 좋은 활동 기대해 볼게요. 야, 그리고 이어서 우리 POP 여기 유영진이야 여기. 근데 우리 POP는 네. 핸드허그가 등장을 해봤잖아요. 네. 어때요? 해보니까. 일단 저희 멤버 수가 홀수여서 다 네. 같이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네요. 생각했었는데 네. 네. 둘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공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고 네. 이렇게 손을 마주 잡고 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인 것 같아요. 기특하네요. 네, 좋아요. 네. 네. 정말 여럿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누구든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로맨스 에이지 만나볼게요. 또 여성 팬들의 함성 소리가 크네요. 이 핸드허그 캠페인 직접 해보기도 했죠? 네, 네. 맞죠. 앞으로 어떤 캠페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가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너무 쉽고 재밌잖아요. 다 같이 네. 만나서 그냥 가볍게 할 수 있고.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이 캠페인이 한 분당 참여자 한 분당 100원씩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아, 이 브로맨스 제가 네. 정확히 알아요. 놀라워요, 여러분. 네. 한 분씩 그냥 악수하시면 그냥 바로 핸드폰 하시면 100원씩 기부가 됩니다.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부하는 게 아니고요. 크라우드펀딩으로 해서 네, 그렇죠. 예, 적립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티스트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참여하고 계신데 네. 직접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좋아요.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거 딱 내려놓고 네. 우리 정단 아나운서하고 저가 먼저 한번 시범을 갖고 네. 자, 마이크를 갈까? 잠깐 내려 우리 프로페셔널 채널 줘보세요, 네. 마이크를. 잠깐
네, 부탁드릴게요. 네, 축하 잠깐 내놓으 네. 네, 맡아주세요. 자, 손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자, 한 손 잡고요.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것도 하트를 그리고요. 요것도 하트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핸드오버예요. 네. 아니, 자, 예. 다 받아봤죠, 이제? 지금 보고 계신 함께 보고 계신 아티스트 여러분들도 네. 한번 해보세요. 자, 한 손을 잡고. 자, 잡고. 잡고. 네네. 브로맨스가 느껴지네요. 아, 저 잡고 한 손은 하트. 여기. 네. 잠깐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POP는 다섯 분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잠깐만. 자, 두 분은 서로 팀을 해줘요. 팀. 잡고. 아니, 이렇게. 요 손을 잡아요. 요 손을 잡고, 요 손을 하트 그리고. 자, 세 분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손. 아니, 그러지 말고, 방금 씨도 함께 하세요. 아, 그니까. 네. 이렇게 말고. 네. 마이크 놓고. 어이, 소리. 자, 손을 한번 보여주세요. 놓고. 자, 이렇게 같이 하트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네 사람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얼마든지 많은 인원도 한꺼번에 함께 동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한테 세 명이 어떤 날 물어봤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마무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한 번씩 마마무라도 한번 하세요. 네. 자, 그러면 네. 제가 일단 볼게요. 여기서 마마무가 잘하고 있는지. 아, 이걸 뭐 남자들끼리 약속하는 거 같잖아. 그거 말고 다 이렇게. 제가 15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 마이크 한번 잡아보시네. 자, 요 손 한번 주세요. 이래서 내가 마마무 손을 잡아보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잡아보겠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왜냐면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이렇게 해서 하트를 그려주는 거야, 같이. 예. 한 손은 악수를 하고, 한 손은 예. 하트를 그려주는 거야. 자, 그리고, 그래서 마마무가 네 명이 한번 동시에 한번 해보겠어. 네 명이. 자, 평상시 안 쓰는 손. 자, 요 손. 그 다음에 요 손.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트 한번 그려줘보세요. 자, 이제 마마무만 한번 해줘보세요. 마마무만. 딱! 요게 핸드업입니다. 아, 예, 정말, 찍어주세요. 정말 예. 정답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명이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 명이 가능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열심히 핸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 자, 이제 우리 객석도 다 아셨죠?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연습을 하고. 네, 하고 우리가 네.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또 레빈 여러분들 무대를 모시고. 네, 예, 그렇죠. 핸드업을. 마지막으로 한번 시연드려볼게요. 네. 앞으로 잠깐만 자, 육성희 사장님, 우리 김현진 본부장님 네, 다 같이 한번 무대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지금 무대는 저쪽에 피어피 옆에 네. 한번 서시고 마마무 옆에 한번 서시고 네. 브로맨스 옆에 네, 네. 네. 서시고 사이에 한번 네, 사이사이에서 함께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가 되시는 대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시연을 해보실게요. 자, 네. 그 브로맨스 엣지도 아까 잘 봤죠? 네, 여기 옆에 서세요. 네. 마이크가 불편하면 잠깐 내려놓다 하세요. 마이크. 자. 네, 마이크 뒤에서 잠깐 받아드릴게요. 네. 아, 우리 사랑의 열매까지 등장했네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한 손은 잡고, 한 손으로는 하트를 보여주고. 네. 잘하고 있죠? 여러분 박수 보내주셔야죠. 자, 박수.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마지막 이걸 잘해야지 바로 우리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해주겠습니다. 못하면 예, 계속 해야 돼. 예, 자, 구호는 어떤 거냐면요. 행복한 나눔에 있는 핸드워크, 그 다음에 소통이 있는 서로 소통하는 핸드워크, 우리 함께 핸드워크로 만들어요. 네, 여러분이 해주실 거는 핸드워크 핸드워크로 만들어가요. 그렇죠. 만 해주시면 돼요.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네. 제가 나눔이 있는 핸드워크, 둘 서로 소통하는 핸드워크, 셋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네. 네, 잘하시네요. 잘해요. 네, 그럼 이렇게 연습했으니까 한번 직접 시연 해볼까요? 네. 네, 한번 물어볼까요? 자신 있죠? 네. 마마마 브로맨스 엣지 그 다음에 POP. 네. 야, 좋아요. 자, 어디 갔어요? 정단 아나운서 일로 왔어. 자, 그 한번 하게요. 자, 제가 하나 할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 하면 제가 행복한 나눔이 되고 여러분들이 핸드업을 해주실게요.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네. 이렇게 할게요. 자, 하나! 행복한 나눔이 있는 핸드업! 둘! 서로 소통하는 핸드업! 셋! 우리 함께 핸드업으로 만들어가요! 자.
1일째입니다. 핸드워크 캠페인이 시작됐으니까 많이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 선포식을 시작으로 12월 5일에 평창에서 있을 세계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캠페인 이벤트가 있는데요.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팸플릿에 자세하게 적혀져 있으니까요. 또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잠깐 아티스트 보내드렸다가요, 이제는 무대를 즐겨보실 수 있으니까 잠깐만 보내드리고요. 제가 또 이제 한 분 한 분 한 그룹 한 그룹 소개를 해드리고 이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을 함께 보는 네. 거죠. 자, 이제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핸드워크 캠페인에 동참하는 홍보대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예, 무대를 보겠습니다. 네.